그 노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케네가 하다가 쉬었다가 한다고 이제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어붙인다고 했는데 한 번에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횟수를 달리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뭐 길게 이어붙이는 것보다 횟수를 달리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 넘으면은 영상이 한 시간이 넘으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다시 횟수를 달리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폐하는 말이죠. 그래서 당태종과 이제 그 범님이 이 얘기라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폐하께서는 그 노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폐하는 노자의 후손이 아니다. 농서 이씨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데 왜 사실을 숨기시는 겁니까? 그래서 노자의 아버지는 다리가 절룩거리는 병신이고 귀도 어둡고 눈도 흐려져 가지고 그 장가를 못 가고 한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제 나이 70이 돼 가지고 이웃집 노비, 이웃집 노예 여자와 이제 간통을 해서 노자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피아가 그런 그 다리병신이 난 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는 노자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공자는 노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고 하며 이때 노자는 공자를 유선자라고 비판했으나 공자는 오히려 노자를 범접할 수 없는 용 같은 존재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법가가 유가와 도가를 동시에 까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의제의적 이야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한비자의 책을 보면 도가의 처세술을 설명하면서 유가의 고리타분함을 까는 글들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도가가 당대 제자 백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도 역시 적지 않다.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공자, 아까 또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노자는 공자를 만나고 나서 공자를 어떻게 평을 했냐면은 공자는 정말 사기꾼이다. 아 그리고 위선자다. 그 가까이 할 존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노자는 공자를 욕을 한 것이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그와 반면에 공자는 노자를 만난 후로 뭐라고 했냐면 노자야말로 한없이 용기가 아주 용맹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본받을 점이 많다. 이렇게 공자는 노자를 추켜세운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전해졌느냐. 유가와 도가를 여기 나오면 한비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한비자를 좀 열어봅시다. 예. 이 한비자에 관해서도 언젠가 좀 내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한비자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뭐 지금은 노자를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한비자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비자가 쓴 책을 보면 도가의 처세술을 설명하면서 유가의 고리타범을 까는 글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그 공자는 노자를 추켜세웠는데 노자가 공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깎아내렸다.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후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노자와 유가를 동시에 까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지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가 쓴 시가 나오고 도덕경. 참 이게 노자의 도덕경이 유명하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거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언제든지 노자의 시를 그 얘기하는
그런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경, 노자 도덕경이라고 한다. 도교에서 핵심 경정으로 삼는다. 도덕경이란 이름은 상편이 도가도 비상도의 도와 하편이 상덕부덕의 덕을 함께 부른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도덕경이 노자의 도덕경이 이 도교에서는 그 핵심 경전으로 핵심 경전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교에서는 도와 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도와 덕 이걸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이 번역은 왕필의 주석을 따르는 번역이다. 이 왕필이 이 노자 도덕경을 이제 해석한 그런 번역이다 그죠. 그 왕필이라는 사람도 언젠가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번역에서 이의 하나만 달자면 첫 문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에서 상 항상 상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상 늘 항상 언제나 이 번역되지 않았다. 상의 뜻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음 5.2 판본에 달아놓은 링크 모송제 월은 어학당 노자 도덕경 1장을 참고하면 백서본에 쓰인 지로 인해 왕필의 띄어읽기는 묘교가 있는 3문단까지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주석도 달라져야 했는데 월은의 해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느낌이다. 이건 참 이 도덕경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기로 하죠. 왕필의 주석이 오류인 결정적 증거는 월운이 명을 설명하기에 왕필주 다음에 올려놓은 한비자의 해로편 문장이 있다. 월운이 이곳에 쓰인 도의 번역 중 두 곳에서 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도 기출판된 책이 이렇게 번역한 것 같다. 이것을 도로 바꿔서 번역해보면 알 수 있다. 즉 여기서 말로 번역한 도를 그냥 길도로 번역해서 전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도덕경 첫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즉 도가 말로 번역된 시불가도야 이 때문에 말할 수 없다와 도지가도 비상도야 도가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상도가 아니다를 이 때문에 도는 불가다로 번역하면 명이 곧바로 도가 될 수 없는 설명으로 반대답이 이어지고 이런 이유로 모든 설명 후 마지막에 쓴 결말 도지가도 비상도지는 도는 도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늘 도는 아니다 함이라가 되는 것이다. 도는 도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늘 도는 아니다 함이라가 되는 것이다. 한비자는 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왕필과 달리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왕필은 말하다로 번역한 도를 길도로 고쳐서 읽어보면 도를 부르면 도가 아니다 하는 식이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 지우지 말고 반론을 달아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래 5.21 주간본 원문과 번역에 쓰인 한문과 번역은 주간 원문의 한자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자의 도덕경을 번역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하는 데에 번역 기술들이 이 생각들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가도 비상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구체적인 언어가 아니고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이고 이것이 때문에 여러 사람 간의 이 번역이 또 이 서로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원인은 이것이 구체적인 문장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가도 비상도라는 게 구체적인 문장이 아니거든요. 이 추상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것은
철학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것과 이 단순히 번역하는 번역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문장만 번역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은 뭐 도올 김용옥 교수 같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번역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문과 번역은 주간 원문의 한자와 너무 다르다. 당연히 번역도 해석이 또 다르다. 고명이 책 고문자 류편이 서를 읽어보면 진시황의 통일 이전에는 합체 문자가 많이 쓰였다고 했는데 중국칭이 발표한 곽점 초묘 주가는 전혀 이의 반영이 없고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이를 따르고 있다. 초가는 중국 측의 주장으로 기원전 약 450년의 것으로 기원전 221년보다는 앞선 것이다. 또한 통행문과 다른 한자는 거의 대부분 가차자나 통가자로 판단하여 통행본의 한자로 고쳤다. 이는 인터넷을 찾아 통행본 제19장에 해당하는 천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이 번역이 엇갈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문장만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추상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학적인 측면에서 규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뭐냐면은 진시황의 중국에는 중국의 역사의 진시황이라고 있잖아요. 진시황 이전에는 합체 문자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된 그런 한문이 쓰여졌는데 진시황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 한문에도 그렇잖아요. 한문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중국은 한문을 번체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번체란 건 획이 많은 한자를 그러니까 획이 많은 이 정석체를 말하거든요. 그걸 번체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 대만은 번체를 씁니다. 그런데 중국은 번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중공은 번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도 여러 갈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체가 있고 간체가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한자가 이렇게 여러 갈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게 또 해석이 엇갈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본. 기존의 노자에는 세 개의 주요 판본이 있었다. 하나는 한대에 성립된 하상공본. 하상공본이 뭔가 묻는 것이다 싶어요. 이거를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삼국시대의 왕필이 주석한 왕필본 그리고 당대의 학자 부혁이 전한 부혁본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노자를 이렇게 그 노자의 도덕경을 한 사람 중에 이 출판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왕필 그리고 그 부역본이란 사람 그것이다. 부역이란 사람이 이 편찬한 부역본 그리고 그 왕필이란 사람이 그 편찬한 왕필본이 있다 그겁니다. 이 중 왕필본의 권위가 가장 인정되어 후대에 나온 대부분 노자 텍스트들은 대부분 왕필본을 따랐다. 그래서 이 노자의 도덕경을 이제 그 출판한 서적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날 제일 우리가 그 도덕경을 애송하는 것은 왕필본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왕필이라는 사람이 그 펴낸 노자의 도덕경을 우리는 제일 그 애송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왕필본 노자의 권위는 20세기의 새로운 자료들이 출토되어 조금씩 무너졌다. 20세기 초반에 발견된 도낭문헌에서 노자의 판본이 발견되면서 왕필본의 내용이 진짜 노자 원본대로인지 의문을 품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자가 지은 도덕경을 노자가 지은 도덕경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제 편찬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제일 그 애송하는 것은 왕필이라는 사람이 펴낸 그 왕필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필본도 그 여러분들 그 20세기 초반에 중국의 돈황이라는 그 그리고 고분이 있습니다. 고분. 거기서 이제 고분에서 고분을 파가니까 이제 큰 비단 두루마기 비단이 발견되는데 그 비단 두루마기 비단에서 이 비단을 펼쳐 보니까 그 비단에 노자의 도덕경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 고분에서 노자의 도덕경을 이 비단에 필사한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왕필본도 그러니까 그게 원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분에서 나온 고분에서 그 비단 폭에 쓰여진 노자의 도덕경이 그게 진짜 원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여다 보니까 왕필이라는 사람이 쓴 도덕경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왕필이라는 사람이 펴낸 노자의 도덕경이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 관련 학자들에게 경천동지 같은 소식을 전한 것은 1974년 마왕태 무덤에서 발견된 노자였다. 그러니까 뭐 돈왕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마왕태 마왕태 무덤에서 이 노자가 또 발견된 겁니다. 노자의 사본은 비단에 쓰였기 때문에 백서노자, 마왕태 노자 통칭 백서본으로 불린다. 이 백서본은 서한의 황제 고조와 문제 이름이 피하되지 않아 지어진 시기가 한대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마왕퇴 무덤에서 발견된 노자의 도덕경은 지어진 시기가 한대 이전까지도 그러니까 이 비단폭에 쓰여진 그 노자의 도덕경을 쓴 시기가 비단폭에 노자의 도덕경을 그 쓴 그 시기가 한대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왕퇴 무덤에서 마왕퇴 무덤에서 그 노자 도덕경이 발견된 것이 1974년입니다. 1974년에 마왕퇴 무덤을 파니까 거기서 이 비단폭에 쓰여진 노자의 도덕경이 나온 겁니다. 이것으로써 노자가 한대 이후에 만들어진 위작이 아니라는 것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또한 백서본은 편집 순서가 왕필본과 다르게 상편과 하편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서 본래의 노자는 덕경, 도경 순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그 마왕태 무덤에서 발견된 그 비단에 쓰여진 것을 읽어보니까 왕필이가 펴낸 그 노자의 도덕경과는 좀 다른 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1993년에는 후베이성 직먼시 거텐촌의 한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 무덤 곽점에서 대나무 주간에 쓰여진 노자의 사본이 발견되어 노자가 한대 이후 위작되었다는 설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왕태 무덤뿐만이 아니고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 무덤 곽점에서 또 이 대나무에 쓰여진 노자의 도덕경이 또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노자의 도덕경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노자가 한대 이후에 위작되었다는 설은 완전히 그 일소되었다. 노자의 도덕경이 그 위작이라는 또 그 얘기가 떠돌았다 그래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 진짜 노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고 이걸 노자가 썼다. 이렇게 거짓말한다. 그래서 그 위작이다 이런 얘기 소문처럼 떠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마왕태의 무덤에서도 이게 발견됐고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 무덤 곽점에서도 대나무에 쓰여진 이것이 또 발견됐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것이 그 뭐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위작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진짜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 연구 결과 백서본은 주간본 노자의 주석서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주간본은 실존하는 노자의 가장 오래된 판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에 쓰여져 그래서 이 마왕퇴에서 발견된 노자의 도덕경은 비단폭에 쓰여졌는데 이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 무덤에서 발견된 노자의 도덕경은 이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써있는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인 데다가 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주간봉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비단에 쓰여진 것과 이 대나무에 쓰여진 것이 어느 것이 더 오래됐느냐 이거를 그 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비단에 쓰여진 것보다 이 대나무에 쓰여진 것이 더 오래된 것이다라는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본이 이 대나무에 쓰여진 주간본의 노자 도덕경이 실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는 그 판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본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왕필본 노자와 성격이 다른데 기존 왕필본 노자의 중요한 특징인 반유가적 성격이 후대와서에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껴도 내게 얘기했지만 왕필이라는 사람이 또 펴낸 그 노자의 도덕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간본을 보면은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이 주간본을 읽어보면 왕필이가 쓴 노자의 도덕경과는 또 다른 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왕필본으로 노자를 바라봤던 후대의 수많은 주석서들을 모두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 노자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또한 주간본과 기존의 여러 판본들은 내용과 사상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노자가 처음 지어진 이래로 수많은 후대 사람들이 변형하고 추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원래 제일 오래된 노자의 도덕경이 이 대나무에 쓰여진 노자의 도덕경이 제일 오래된 원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왕필본이가 쓴 노자의 도덕경도 보면은 이 대나무에 쓰여진 도덕경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이 후대 사람들이 노자의 도덕경을 다르게 변형하고 덧붙이고 이랬던 걸 알 수 있다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로서는 앞으로 뭐 여는 게 더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이 주간본에 이 대나무에 쓰여진 이 노자의 도덕경이 가장 원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노자라는 건 이 대나무에 쓰여진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얘기죠. 대나무에 쓰여진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궤를 끊고 말재간을 버리면 백성들은 백배 이루어지며 재주를 끊고 이익냄을 버리면 도적이 사라지며 거짓됨을 끊고 생각을 비우면 백성들은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 이 세 문장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듯하여 이야기를 덧붙이면 어떨까 한다. 본연의 모습을 버리고 소박함을 지켜라. 사사로움을 줄이고 원하는 것을 적게 하라. 뭐 하여튼 이 주간본의 얘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다음에 노자의 도덕경의 그 시를 잠깐만요. 다 한번 훑어봅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간본에 아껴도 얘기지만 이 주간본에 쓰여진 노자의 도덕경이 가장 노자가 쓴 도덕경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 위에 쓰여진 노자의 도덕경을 언젠가 시간을 내서 뭐 3, 4회에 걸쳐서 할 거니까 그 노자의 도덕경을 대나무에 쓰여진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상적 특징이라는 걸 읽어보죠. 노자의 사상은 억지로 화려함이 없이 뭐든지 그 노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스스로 그러하게 놔두자는 무의자연의 마음가짐과 이름을 알리려 하지 말고 혹시라도 명성을 얻더라도 유명세가 커질수록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공수신태의 처세술이랄 수 있다. 억지로 뭘 하려고 억지로 발버둥 치지 말라. 그러고 억지로 발버둥 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지금 사람들이 이걸 들어보면 아 저놈 또 그래도 사람이 노력을 해야 뭐 어떡하지. 지금 현대 사람들은 노력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노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될 것을 노력해야지. 되지도 않은 것을 되지도 않을 것을 발버둥치고 억지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될 것을 노력해도 될 것을 노력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세상에 떨쳐질수록 자기를 낮추어라. 명성이나 재물을 가득 채우면 이후에 잃어버릴 일만 남게 된다고 하여 비어있음을 강조하였고 모두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미추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인데 아까도 내가 저 얘기했지만 노자의 사상이라는 건 이겁니다. 100% 채우지 말라. 한 7, 80%만 채우고 나머지 30% 정도는 비워둬라 이겁니다. 이런 게 이런 이치가 우리 모든 인생에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용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를 굳이 구분해서 판단한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였다. 노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비웃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노자는 도리어 뛰어난 재주는 오히려 서툴게 보인다고 말하면서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돌아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다른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뛰어난 재주는 오히려 서툴게 보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면 이게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은 내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런 논리가 통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토벤이 그 악성이라고 하잖아요. 베토벤이 참 그 악성이다. 이러니까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뭐 아주 그냥 뭐 이 막 힘이 솟아오를 것 같고 이럴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같은 걸 들어보면 오히려 이 멜로디가 자극적인 멜로디가 없습니다. 잔잔하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베토벤이 악성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뭐 아주 참 이 내 몸과 마음이 업그레이드 될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막상 베토벤 음악을 들어보니까 뭐 잔잔하게 이렇게 나오더라.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바로 여기에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뛰어난 재주는 오히려 서툴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이 뭐 지금 이 뭐 오락음악과 같이 리듬을 쿵짝쿵짝 울리고 말이야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그것은 인류 최고의 명곡이 못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리듬을 아주 강력하게 쿵짝쿵짝 때리고 하는 이런 그 오락적인 음악은
인류 최고의 명곡 반열에는 못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류 최고의 명곡 반열에 오른 그런 곡들은 오히려 들어보면 그렇게 자극적으로 때리는 그게 없다 이겁니다. 자극적인 이 리듬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한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뛰어난 재주는 오히려 서툴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노자는 상선은 물과 같다고 한다. 물은 조건 없이 모습을 바꾸며 손쉽게 적응한다. 또한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데로 흘러가 거기에 머물며 약하고 순할지언정 공격에도 꿈쩍 않는다. 물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이렇게 물을 소중히 하고 존중하며 물처럼 살면 인생 전체의 행복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 노자의 사상이 또 이 물사상입니다. 물사상. 물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과 같이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모습을 순식간에 바꾼 이 자기 모습을 계속 바꾸면서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곡에 다다르면은 계곡의 모양대로 자기 모습을 바꾸고 넓은 하류로 가면 하류의 그 형태대로 모습을 바꾼다. 그러지만 물은 흥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그리고 물은 한없이 약하면서도 강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약한 걸 갖다가 물고 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 강하다고 하면 강철을 생각하잖아요. 튼튼한 강철. 그렇지만 물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튼튼하다고 하는 바위도 뚫는 것이 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상을 얘기하는 게 노자예요. 그러니까 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라. 그러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또 철학적인 얘기인데 내가 뭐 철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내 말이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별명이 뭐죠? 내가 별명을 이 유튜브에서 별명을 많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속담 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 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골골 백년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골골. 사람이 키가 크고 체격이 80, 이 몸무게가 80kg, 그러니까 키가 180 이상이고 몸무게가 80kg 이상이 나가. 그럼 몸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몸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때깍 쓰러져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같이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어렸을 때 약하다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물론 약합니다. 내가 뭐 체격적으로 내가 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80kg 정도 나가고 키가 크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약하다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 지금도 내가 어딜 가나 이 약하다는 게 아주 이 꼬리표가 붙어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게 이승열이의 한평생 꼬리표가 붙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골골 백년이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약해 보이고 골골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백살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와 소통하냐면은 여러분들 서울에 그 롯데 빌딩 100층이 넘잖아요. 그 롯데 빌딩이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건물이 바람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 건물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바람을 맞으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층 이상의 건물은 바람이 불면 이 바람에 따라서 약간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 우리 육안으로는 그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건물은 바람대로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려야 지탱을 하지 흔들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오. 대나무가 여러분들 강변에
여러분들 그 바람이 세게 부는 강변에 이 대수부위 있잖아요. 갈대가 있잖아요. 갈대가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아주 야리야리한 게 가늘잖아요. 그러나 그 갈대는 바람에 잘 쓰러지질 않는 겁니다.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방향대로 이렇게 척척 휘어지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척척 휘어지니까 아주 연약하게 생각이 들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목나무는 어떻게 되죠? 이 고목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부러져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약하다는 꼬리표를 계속 붙여놓고 산 사람, 지금도 약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내일 모레 70인데도 지금도 내가 육체적 일을 하고 있어요. 벌써 내 나이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장담합니다만은 나는 80세까지 내가 일을 합니다. 90세까지는 내가 장담할 수가 없겠어요. 80세까지 내가 일을 한다니까. 내가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산다니까. 80세 넘어서는 내가 장담을 못하겠는데 80세까지는 내가 육체적인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약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지만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감기도 내가 잘 안 걸려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골골백년이라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그 약하고 아주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백세를 사는 겁니다. 응? 이런 논리가 이 논리가 그런 거예요. 갈대가 그렇게 약하잖아요. 갈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휘어져.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가 연약해 보이지만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갈대가 부러지지 않고 생존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노자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철학이 그겁니다. 물과 같이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왕필본으로 대표되는 노자는 일반적으로 반유가적이면서 역설적인 격언을 담은 문헌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특히 장자가 갖는 성격과 연동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노자의 도덕경이 흐르고 있는 그 사상이 이 유교하고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보면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그 역설적인 그런 문장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이는 특히 장자가 갖는 성격과 연동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중국의 철학자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자라는 사람과 또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죽도문헌은 그런 이해에 대하여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 가령 왕필본의 이 절성엽지인가? 이건 뭐야? 이 엽지. 밀리백배.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백배라는 문장이 이 절지 무슨 변 밀리백배 지식을 끊고 변론함을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백배라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으며 왕필본의 국가 혼란 유충신 국가가 혼란해져야 충신이 생긴다라는 문장도 나라가 혼란해지면 어디에 바른 신화가 있겠는가로 바뀌어 있어 반유교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학자들 중에서 치열하게 토론되고 있는 중이나 지금까지 이해했던 노자의 모습은 최초의 노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가 혼란해져야 중신이 생긴다. 나라가 혼란해지면 어디에 바른 신화가 있겠는가? 참 이게 참 묘한 얘기입니다. 나라가 혼란해져야 중신이 생긴다.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혼란해지면 어디 그 바른 신화가 있겠는가? 이게 저 서로 그 상반되는 얘기죠. 상반되는 사상인데, 이것이 하여튼 철학적으로 규명을 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내가 아까도 그 물을 닮아라. 물과 같은 인생을 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또 나의 약한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약한 사람이 의외로 오래 산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요, 80대까지 육체적인 일을 하고 80대 이후에도 내가 돈만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내가 100세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넘어서 육체적인 일을 못하게 되면은 뭐 은행에서 은행에 저축한 돈을 곶감꼬치 빼듯이 이렇게 꺼내 써야 되니까 오래 살 수는 없죠. 그렇게 뭐 내가 노후의 자금을 태산같이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노후의 자금을 태산같이 쌓아놓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100세를 살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내가 100세까지를 자신 있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골 100년이죠. 골골 100년. 그래서 이게 참 길어집니다. 벌써 그 이 얘기를 시작한 지가 4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1시간 이상도 내가 계속 이걸 얘기를 해나갔었는데 너무 그렇게 길게 오래 영상을 올리지 길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쉬었다가 또 다음 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